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5억 정도의 값어치는 하는 것 같은데 이 차를 만약에 옵션을 풀로 넣어가지고 6억 이상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 이게 고스트 신형 시승기를 찍으려고 왔는데 외관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테일램프랑 헤드램프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손님 중에. 그렇죠. 원래 이제 롤스로이스 고스트 팬분들이 계신데 네. 신형 디자인이 너무 별로다. 신형이 너무 젊은 틱하게 네. 바뀌었어. 중후한 맛이 약간 좀 떨어지고 차의 무게감이 약간 떨어진 것 같아. 디자인 자체가. 맞아요. 근데 이 헤드램프가 네. 구형보다 훨씬 밝대요. 디자인은 호불호가 좀 있는데 저는 조금 무게감이 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디자인 임팩트가 좀 약하고 이게 5.5m거든요 길이가. 네. 숏바디인데 익스팬디드 휠이 아닌데도 이게 5.5m면 상당히 긴 거잖아요. 네. 굉장히 차가 크고 이 뒤에를 보면 이게 약간 팬텀처럼 바뀌었으면서도 뭔가 조금 이상해. 그래서 요렇게만 보면 이게 롤스로이스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솔직히 디자인은 좀 구형 디자인이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K9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네. 그래서 팬텀 디자인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맞아요. 이번 신형 팬텀 나온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거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신형 고스트는 무게감이 좀 떨어지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고스트는 또 시리즈 2라고 또 계속 나오니까 네네. 그때 되면 라이트 디자인이 전 모델처럼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한번 안에 타보고 네. 옵션이 뭐가 바뀌고 좋아졌는지. 여기 문은 요걸로 버튼으로 눌러서 딱 닫으면 이렇게 닫힙니다. 이거는 커튼 옵션이 없구나. 아 그리고 위에 이 천장 은하수 옵션이 있네요.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슈팅스타라 그래서 별똥별이 이제 떨어져요. 아 오 방금 떨어졌어. 네, 떨어졌죠. 오 방금 네네. 하나 못 왜 이렇게 하면 떨어지나? 아니요. 아 주기적으로 네, 알아서 지금 아 요거 보는 재미가 또 있네. 네, 방금도 떨어졌고. 그렇네. 네. 네, 여기 고스트 네. 2021년식 네. 신형을 타고 가고 있는데 이 구형 모델 시리즈 2를 한 6년 정도 전에 제가 사서 탔었어요. 한 5달 정도 타다 팔았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지금 기준에서 보면 그게 디자인도 좀 많이 구형틱하고 하긴데 그때는 정말 와, 승차감이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네네. 지금 밖에 보면 여기 되게 시끄러운 구간이에요. 네. 방음이 엄청 잘 되죠.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우리 목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안 들려. 네, 공사장인데도 네. 그리고 여기가 양재동에 되게 네. 울퉁불퉁한 구간인데 네. 승차감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시내나 도심 다닐 때는 승차감이 좋은 차들은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그 전세대는 조금 불안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네네. 차도 네. 크고 하니까 출렁출렁거렸고 근데 얘는 그게 조금 더 개선이 됐고 그리고 10년 만에 풀체인지 하는 거라서 많은 걸 변화시키진 않았어요. 기존의 인터페이스나 이런 게 전부 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크게 뭐가 달라졌지 네네.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옵션이 좀 세부적으로 조금 달라진 거랑 그다음에 이제 사륜구동 들어갔고 프레임이 이제 알루미늄 프레임 팬텀에서 쓰던 프레임을 네네. 여기다 그대로 넣어준 거라면서요. 팬텀 2018년, 그러니까 4년 전에 풀체인지가 됐고 네. 거기서 이제 100%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만들어가지고 공간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이런 프레임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컬리너리 넣었다가 기술적으로 되게 진보하고도 좋은 프레임이니까 고스트 신형에도 그걸 넣어준 거잖아요. 재경 씨 말대로 이게 디자인이 엄청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안에도 이제 보면 이런 부분들은 다 구형에도 있었고요. 네. 센터페시아도 그래요. 근데 네, 똑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네. 팬텀도 구형에서 신형 넘어올 때 많이 안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롤스로이스가 원래 추구하는 게 원래 디자인을 확확 바꾸지 않아요. 네. 클래식컬함을 추구하니까. 근데 전 너무 마음에 드는 게 구형 롤스로이스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 센터페시아 요 디자인 있잖아요. 네. 여기가 구형은 허접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BMW 흔적도 되게 많고 네네. 근데 얘는 팬텀에 있는 디자인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왔고 소재나 버튼들, 공조기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팬텀 걸 많이 가져왔는데 네네. 그래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옵션이 좀 빠져있는데 이제 갤러리 옵션이 있어요. 이제 조수석 위쪽에 갤러리처럼 안에 LED방 같은 느낌 있게끔 꾸미는 게 있는데 옵션가가 굉장히 비싸죠. 롤스로이스는 네. 기본 가격이 4억 7천이잖아요. 옵션을 넣으면 말도 안 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옵션이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대단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단지 여기다가 R자 이거를 자수를 넣으면은 맞아. 이거 자수 색깔 바꾸면 또 돈 들어가요. 맞아 이런 거. 그다음에 밖에 코치라인 하면 또 네. 여기 디스플레이 이거 보지도 않는 거 요거랑 여기 네네. 접히는 거 이게 한 2천만 원 하잖아. 맞아. 롤스로이스 고스트에다가 1억 정도 옵션 넣는 거는 프로옵션이랑 얘기할 수도 없는. 맞아요. 그냥 코리안 패키지에다가 이것저것 조금씩 추가하면 뭐 1억은 금방 쓰더라고요. 맞아요. 재경 씨는 이거 뒷자리 지금 타고 가고 있잖아요. 회장님 네네. 포스로. 재경 씨는 여기가 되게 많이 남네요. 지금 갈등 말듯해. 제가 일부러 넓게 보여. 아닌. 그리고 이거 제가 지금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네네. 저도 처음 보는 기능인데 네. 나 이 독서등 켜니까 여기만 지금 아 그렇네. 여기만 불을 켰는데 어. 여기만 들어오네. 독서등 켰을 때만 끄면 불을 아, 끄면 또 없어지고 아 여기 또 들어오고 와 이거 신기하다. 이거는 처음 봤어 나도.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거는 냉장고 옵션 이런 데 빠져 있으니까 여기 좀 비어 있는 거고 네네. 냉장고 옵션도 뭐 2천만 원 밖에 하지 않아.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비싼데 네. 사실 필요가 없죠 냉장고 옵션. 그렇죠. 그거 뭐하러 해요 굳이. 네네. 맞아요. 꼭 넣어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투톤 시트랑 커튼 같은 경우는 좀 네.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커튼은 무조건 넣어야 되는 게 네. 저도 지금 에스컬레이드 이제 재경 씨가 소개를 잘 시켜줘서 시트 개조하고 해서 타고 네네. 있는데
커튼이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게 전동 커튼은 아니고 수동 커튼인데 저는 무조건 치고 다녀요. 치면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 암막 커튼이기 때문에 정말 잘 때 너무 좋아요. 여기에 커튼 옵션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거는 그냥 사제로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롤스로이스에서 옵션 넣으면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사제로 달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얘는 사제로 달면 안 되고 그 비믹이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너무 중요해. 없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너무 가성비를 따져서 그래. 현석이 때문이야 이게 다. 요즘에 보면은 저희가 뒤에 타 있잖아요. 예전에는 롤스로이스 하면 무조건 다 그냥 슈퍼드립은 생각하는데 슈퍼드립은 거의 없어요. 보통 다 마이바흐를 타지 이 차를 안 탄단 말이에요. 마이바흐가 평도 좋고 다 좋은데 가격이 싸니까 그것도 맞아요. 많이 타는데 근데 이 차 같은 경우 요즘에 오너 드리븐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아지긴 했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좀 불법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타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차를 안 탄 사람도 솔직히 좀 돼요. 아니 람보랑 롤스로이스를 불법 일하는 타는 사람들이 돈 벌면 제일 먼저 타는 게 이 차야. 그래서 명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수요가 많아졌으니까 근데 차는 너무 좋다. 근데 사실 뭐 이제 소재나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이런 가죽들은 너무 좋은데 이런데도 다 이제 알루미늄 다 깎아서 만든 거예요. 예전에 제가 롤스로이스 구형 탔을 때 이런데가 팬텀은 다 금속을 깎아 만들었는데 고스트는 이런 걸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별로예요 했는데 이건 다 금속 깎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롤스로이스 구형은 공조기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플라스틱에다가 도금만 했는데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팬텀에 있는 거를 많이 갖다가 쓴 것 같아요. 이런 천장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데도 막 다 가죽이고 다 고급스러운데 약간 이렇게 주황색 가죽이잖아요. 이것도 다 바꾸려면 옵션이잖아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엄청 비싸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가죽을 염색만 해서 넣는 건데 너무 비싸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근데 뭐 마케팅 전략이죠. 비싸야 잘 팔리니까. 그렇죠. 페라리도 그렇잖아, 사실. 네네. 일부러 비싸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명품도 루이비통이나 명품 브랜드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조그만 거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아? 그랬더니 비싸게 팔아 잘 팔린다. 지금 나 싸면 안 살 거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디자인을 타고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지나가는 도로들이 길이 상당히 안 좋아요. 페인길도 많고 울퉁불퉁한데 네. 제가 타면서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2012년, 13년, 14년 그때만 해도 확실히 고스트가 특장점이 있구나 승차감에서 굉장히 좋구나. 그다음에 요트 탄 것처럼 출렁출렁 되면서 가는데 노면에 있는 거의 모든 느낌들 다 지우고 막 이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뒷자리 탔을 때. 네네. 근데 지금도 물론 그렇죠. 너무 훌륭하죠. 너무 훌륭한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나오는 차들 에어 서스펜션을 달고 나온 최근에 탔던 SUV인데도 불구하고 IX50도 그렇고 요즘 신형 S클래스 있잖아요. 신형 S580, S650 이런 차들이 너무 훌륭해서 사실은 승차감 자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도 롤스로이스가 확실히 벤츠보다는 위에 있구나라고 느끼는 건 딱 하나가 방음이에요 지금. 방음이 미쳤네요. 그렇죠. 이 두께감도 네. 그렇고 받았을 때 차이가 완전 크잖아요. 그리고 롤스로이스 제가 구형 탔을 때도 느꼈던 게 이 문이 진짜 두꺼워요. 열어서 보면 들어가잖아요. 네, 우산도 들어가는데 네. 문짝이 엄청 두꺼워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방음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네. 유리 두께 그리고 이런 차단막에서 오는 어떤 저런 몰딩의 두께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이 확실히 롤스로이스가 벤츠 뭐 S클래스보다는 더 두껍고 이제 방음에 더 포커스를 뒀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롤스로이스가 소재만 좀 더 좋은 걸 쓰고 가죽만 좋은 걸 쓰고 이런 어떤 럭셔리함 플러스 실질적인 방음까지 더 좋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S600에 거의 두 배잖아요. 거의 차별화를 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좀 과하게 비싼 부분은 좀 있어요. 근데 네네. 저는 아예 쇼퍼 드리븐으로 내가 탈 거면 팬텀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솔직히. 팬텀도 사실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알죠. 6억 얼마부터 시작을 하니까. 아 근데 팬텀은 옵션이 그러면 그냥 8억이더라고. 얘는 5억이잖아. 네네. 5억 5천이면 살 수 있는 차와 팬텀은 8억에서 10억까지 가잖아요. 이게 너무 그 갭이 좀 크긴 크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팬텀은 또 너무 크기 때문에 기사가 없으면 또 타기 힘들어. 팬텀을 물론 오너드립으로 운전하는 분들 계시지만 운전을 매일 하고 다니기에는 발렛도 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실 팬텀은 쇼퍼 드리블로 타실 분이 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정확히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지금 재경 씨랑 이거를 지금 1시간째 타고 있는데 뒷자리에 한 40분 정도 탔고요. 그리고 운전을 한 30-40분 정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구형도 너무 승차감이 훌륭해서 이게 뭐 훨씬 더 뭐 개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든 것 같고 근데 확실히 구형보다 좀 단단한 느낌은 좀 나요. 너무 놀라웠던 거 하나는 고속도로에서 한 100km, 110km로 계속 갔었거든요. 100km 초반대 영역에서 소음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방음이 너무 훌륭하고요. 굉장히 그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디젤이긴 하지만 최근까지 S클래스 신형을 좀 탔었었고 부산 가서는 S580 뒷자리에 타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 돌아다녀도 보고 했었는데 확실히 이 차가 소음이 더 적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객관적인 어떤 소음 측정기 같은 걸로 측정을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몸으로 느낄 때는 그래요. 그리고 차가 생각보다 되게 잘 나가요. 570마력에 80노트 크잖아요, 이 차가. 네. 롤스로이스 구형 고스트 탔을 때, 시리즈2 그걸 탔을 때는 블랙벨트는 아니었지만 그거는 엑셀링을 딱 하면 반박자는 약간 느리게 나가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물론 되게 부드럽게 나갔죠. 서스펜션도 굉장히 부드러웠고, 근데 얘는 반박자 느리게 나가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걔보다는 조금 더 엑셀 레스폰스가 조금 더 직관적이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 여전히 서스펜션은 굉장히 훌륭해요. 그러니까 정말 롤스로이스는 어떤 느낌이냐면 노면의 느낌을 노트처럼 출렁출렁 되면서 가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 출렁출렁 되는 느낌이 처음에 좀 적응이 안 되는데 적응이 되면 우리가 뭐 되게 편하다라고 하는 고급 세단들보다 훨씬 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노면에 있는 느낌을 걸러내고 출렁거리는 느낌을 살짝 내면서 그 느낌을 다 지워버리는 게 얘들 컨셉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차는 어쨌든 5억대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것 같고요. 왜냐면 롤스로이스라는 브랜드 네임밸류, 안에 있는 소재들,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조용한 어떤 승차감, 그리고 정말 노면을 지워버리는 출렁출렁거리는 롤스로이스 특유의 느낌, 그리고 이제 뭐 되게 조용한 방음, 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5억 정도의 값어치는 하는 것 같은데, 이 차를 만약에 옵션을 풀로 넣어가지고 6억 이상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 이게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신형 S클래스 600을 마이바흐 버전으로 사가지고 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예전 고스트가 처음 나왔을 때는 12기톤 6.6 엔진을 썼었어요. 6750cc가 벤틀리랑 롤스로이스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엔진 배기량이에요. 그걸 썼다는 게 또 상징적인 게 의미가 있고, 팬텀도 6750cc 썼는데 원래 고스트는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6600cc 썼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배기량이 똑같은 엔진이 들어가고 있고요. 센터피셔 디자인, 뭐 소재 등등등 해서 그런 부분들이 팬텀 걸 많이 갖다 썼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진짜 더 여유가 있으면 소포드림을 타려면 저는 팬텀을 살 것 같고요. 얘는 오너드리븐으로 럭셔리 세단을 타는데 조금 더 자랑하고 싶어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잘 어울리는 차인 것 같아요. 재현 씨는 이거 타보니까 어때요? 솔직히 롤스로이스는 재현 씨가 나보다 더 잘 알잖아. 저는 컬리넌 말고는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아, 네. 롤스로이스는 아, 네. 왜? 그냥 생각보다 운전이 편하다. 왜냐면 외관에서 올라오는 그 포스가 있잖아요. 그 중압감이나 이런 크기에 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막상 운전하면 운전하기 되게 편해요. 맞아. 이게 네. 길이가 5.5m고 이거 폭도 한 거의 2m 가까이 돼서 1m 90 몇인가 이런데 네. 크지 않겠느냐 하는데 운전해보면 되게 편해요. 네, 시야도 맞아요. 되게 잘 보이고 네. A필러가 시야를 막 가리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도 굉장히 잘 보여요. 사실 이 차는 운전석부터 본넷 끝까지 좀 긴 편이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좁은 골목길이나 이런 데 다닐 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전면부에 환희의 여신상 나와 있는 부분들도 되게 잘 보여서 어떻게 보면 환희의 여신상 저 부분이 어디까지 이 축이 나와 있는지를 딱 보여주거든요. 얘가 뭐 좁은 길에서 운전하기 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 도로에서 운전하기에는 편하고요. 그리고 계기판 시인성도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소재도 다 좋은데 막 운전석에 이런 플라스틱 소재 쓴 거 있죠. 이런 것도 오게티라고 또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벤틀리는 이게 이서빌리티에서 맞아. 살짝 크롬 맞아. 재질로 바꿔. 벤틀리 이런 데가 크롬 재질.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좀 해줬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항상 얘는 느끼기엔 자율주행 옵션이 좀 많이 부족한 거.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제 우리가 운전했을 때 또는 뒷자리에 앉았을 때 그 승차감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버튼들 있잖아요. 이게 다 가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네. 팬텀에서 이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약간 팬텀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고스트에도 부품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옮겨온 게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운전하면서 느낀 게 아, 진짜 이것보다 차가 더 편해지기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S클래스도 굉장히 훌륭한데 580이나 600 시리즈. 근데 얘도 굉장히 훌륭한데 얘가 조금 더 방음이나 더 신경 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승차감은 S클래스보다 더 노면을 걸러주는 그런 네.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미 너무 극상에 있는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세단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훨씬 더 좋아지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이미 어떻게 보면 정점에 다다른 느낌이 좀 있어요. 구형 롤스로이스, 고스트, 뭐 블랙배치나 이런 차들도 너무너무나 승차감이 편하고 좋았는데 신형도 사실 더 좋아졌다라고 하고 트렁크도 10% 넓어졌다고 하고 그리고 뭐 엔진도 더 수적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가 개선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미 정점을 어느 정도 찍은 차이기 때문에 이거를 훨씬 더 넘어서가지고 몸으로 확 좋아졌네라고 느끼기는 또 쉽지 않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고 살짝 네.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데 네네.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기존에 많이 탔던 사람들이 그렇죠, 느끼는 그렇죠. 거고 매일 데일리로 타는 사람들이 네네. 느끼겠죠. 근데 이제 이런 센터페시아 디자인하고 이런 네. 어떤 인터페이스나 이런 거는 원래 롤스로이스가 BMW를 갖다 써서 나쁘진 않았지만 예전에 구형 롤스로이스 이런 데 구형 티가 나가지고 아 가격 대비 이게 좀 별로네? 던이 그랬거든요. 던이라는 차가 뚜껑이 열려 좋았는데 실내를 보면 아 꽤 별로야. 실내를 보면 너무 구형 티가 나. 근데 이 차는 풀체인지가 되면서 팬텀 걸 갖다 쓰니까 그런 구형티가 안 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아, 그래도 신형이 좋죠. 신형 좋죠. 네. 비싸서 그렇죠. 네네, 신형이 훨씬 좋죠. 신형하고 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네. 어쨌든 오늘 비교할 차가 없죠. 네, 이 차가 재경 씨랑 네 재밌게 또 시승을 했습니다. 네, 아, 즐거웠었습니다. 네, 또 2탄도 시간이 되면 저희가 한번 찍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네네. 조만간에 국산차도 제가 한 대 가져올 예정인데 네네. 터보님이 안 타본 국산차를 제가 좋지 네, 스타리아라고 혹시 알아요? 그거 알지. 네네. 그분 생긴 거 그분 앞에 생긴 그거 있잖아. 옆에 있잖아. 옆에 뭐 이런 그 네. 카레스의 구속 예, 그거를 제가 이번에 타보고 싶어요. 가지고 와서 남산에서 한번 타보자. 네, 남산. 네. 이상한. 네. 네, 네. 어쨌든 재경이랑 앞으로 재미있는 시승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